점점 멀어져간대. 다 떨어지는데 이건. 소리만 듣고 방향을 찾은 거예요, 손톱을. 예. 자, 손톱 본격 손톱깎이 방송이 디스. 난중엔 아 짜증난다. 몰라 그냥 해. 몰라. 본격. 예, 다음번엔 이제 발톱 한번 도전해 볼게요. 쓰레받기로 쓰려야지 뭐. 자, 아, 홍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잉어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이,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라이벌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자주 오시고요. 예. 자, 매일 4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이 있습니다. 예. 아, 민물고기, 아. 잉어는 민물고기라고 달아주셨고요. 실제로 두 분이, 아, 저는 전라도 귀한 음식, 아, 그렇군요. 예. 그 닉네임 그 잉어 쓰시는 분을 아시진 않죠, 그러면. 예. 일단은 한번 여쭤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뭐, 장어, 잉어, 그리고 무슨, 이렇게까지 있어가지고, 아시는 줄 알고, 누나 마지막에 추천 고맙고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고요. 식사하셨습니까? 난 아까 했어요. 그럼 이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아, 이제 뭐 드실 거예요, 예. 어머나, 아, 저는 이제 새우탕 컵라면 먹고 나서, 이제 무말랭이와 밥을 섞어가지고 먹고, 이제 새우탕 남은 거에다 이제 또밥 말아 먹고, 이렇게, 콜라보 먹방을 했습니다. 아, 먹방이 아니라 식사, 예. 고기랑 김치볶음 먹게요. 무슨 고기요? 홍어 먹방 하시죠? 홍어요. 비싸지 않나요? 예. 맛을 떠나서, 예, 맛을 떠나서 좀 비싸지 않을까. 예. 아, 돼지고기. 갈비는 아니고, 그냥 돼지고기인가요? 예, 맛있겠네요. 아, 목살. 아, 좋은데, 목살. 아, 목살 맛있는데요. 예. 햇바닥이 반응을 보이네요. 예. 아, 김프로님 어서 오시고요. 예. 오빠 말은 뻥이야. 이건 이프로. 예. 어서 오시고요. 지금 이거를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저 사람이 왜저 노래를 부르지? 아마. 예.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예. 자. 지금 아까 전에 그 손톱을 며칠 동안 안 걸렸었는데 이제 걸려가지고 손톱깎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며칠 동안 참안 걸리고 잘했었었는데. 예. 자, 그럼 혹시 누나가지마님 지금 아직 계시나요? 안 잘려. 아직 계시고요. 혹시 그 가능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어제 방송한 거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영상하고 그 누나가진마님이 시청했을 때 화면하고 이제 그 어제 그 끊김 정도가 비슷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태블릿으로 볼 때보다는 덜 끊겨 가지고 혹시 그 정도로 보이셨나 해 가지고. 예. 예, 녹화된 영상이 조금 덜 끊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시청자 시각 그 송신되는 화면보다. 예. 반대로 이제 더 끊기는 예, 끊기게 녹화가 될 때도 있고 다시 보기가. 아니요. 카레랑 같이 올라온 건데
그, 제 홈에 들어가시면 바로 뜰 거예요. 예. 예. 그, 닌자 가이덴, 글래머 플러스 닌자 가이덴이나 아니면 교구, 예. 교구는 이제 못 보셨으니까 이제 안 되고, 글래머 플러스 닌자 가이덴 2라고 적으시면 아마 뜰 거예요. 예. 카레? 이러시고요. 오빠 말은 뻥이야. 오빠 말은 뻥이야.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제2의 박현빈이 되기 위해서. 예. 아, 유튜브 진짜요? 진짜요? 그럼 별로 안 끊겼네요. 예. 아, 아무래도 이제 녹화하는 과정에서 더 끊길 수도 있긴 있는데, 볼만은 한가요? 다음 주쯤에 어떤 분이 마피아 2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 조폭 게임 해달라고 해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아, 네. 예. 어제 근데 게임 방송 이제 한번 선을 찾아보려고 들어오신 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돼지코가 두개 있는데 한 개는 뭐가 꽂아져 있고 위에는 뭐가 꽂아져 있는데 그한 개만 꽂아져 있는 데에다가 이제 제이 케이블선을 연결하면 아마 충전하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 키자마자 좀 게임 좀 하다가 식사하다가 게임하다가 예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예, 게임 해도 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켰을 때 제가 이제 너무 성의 없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은 원래 쉬고서 이제 식사하고 게임하잖아요. 근데 그 쉬는 과정에서 몇 분을 훌훌 보내가지고 식사 때는 이제 모이지도 않았고 게임 방송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다행히 뭐 9분에서 8분이 되긴 됐었는데 힘들었죠. 챗은 한 사람만 나셨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이쪽 가까이 되네요. 예.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손톱 깎으셨어요? 오빠 말은 뻥이야. 뭐야? 아밍 누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가셨었어요? 계속 찾았었어요. 예, 뭐야? 지금 아니 이러시고요. 오. 식사하시는 거. 아, 미안합니다. 예. 아까 예. 깜짝 놀랐고요. 근데 왜뭔 상황, 손톱 깎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그 노래를 듣고서 혹시, 예. 제가 조금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제가 부른 노래가 어떤 건지. 이 가수가, 딸 가수. 제가 이 손톱이 좀 길어요. 예. 숨기고 있다가. 딸깍 소리가 계속, 손톱이 긴데 이게 걸려가지고, 좀 깎으라고 해가지고, 귀엽고, 예. 마이 길구만 내네. 저번에 충재님인가? 예, 충재님도 저번에 한번 깎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누나님은 깎으라고 한 적은 없었죠, 손톱. 자, 키키키 이러시고, 예. 자. 오빠 말은 뻥이야. 오빠 말은 뻥이야. 미차. 혹시 아세요, 누나? 우리 아민 누나 이 노래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 아, 제가 이거 그러면은 손톱 깎자마자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안중에 그 암행 누나도 한번 트로트, 트로포, 뽕짝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오. 손톱을 바닥에 대고 깎다 보니까 이게 테이블 위에서 깎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 자, 세계 최초 손톱 깎기 방송. 예.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방송이 디스 월드 TV고요. 예, 팟콘, 팟콘 TV. 누구랑 드시고 계시나요? 아, 혼자 드시고, 아. 들어오시고 나서 드시고요. 예. 아, 하긴 뭐 누나가 이제 술 마시는 거는 아, 신랑 언니네 갔어. 아, 그렇군요. 아, 신랑이 언니네 갔다고요? 신랑분이 이제 그러면은 누님 누나 집에 갔다는 얘긴데 그럴 수 있나요? 형사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 고마워요. 예. 반가요. 아, 어서 오시고요. 아니, 보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안갈것 같은데, 갈 거면 이제, 그, 부인을 모시고 같이 갈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예. 자, 그러니까, 잘안 가잖아요, 보편적으로, 예. 누나 집에, 예. 자, 아, 그런 게 없다고, 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잘안 가지 않나요? 아민 누나도 그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니? 형제 관계, 형제 가족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 6남매예요? 아민 누나가 첫째군요. 첫째는 아니실 테고 아마. 예, 첫째까지는 아니. 아, 막내예요? 막내? 그 태어나시기 좀 힘들 텐데 어떻게 어떻게 태어나셨지?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형제가 많은 경우가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6남매인데 거기서 막내인데 이제 여섯. 아, 혹시 그건가? 그러면 오빠? 혹시 다섯 분이 다 오빠신가, 혹시? 그래서 딸을 낳기 위해서, 예. 딸좀 낳자! 이러셔가지고, 혹시. 자,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아, 언니 넷, 오빠 하나. 저번에 얘기하셨던 것도 한번, 이제, 아, 제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네. 예. 그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못 태어나실 뻔했다. 예, 극이야. 예. 못 태어날 뻔하시다가 이제 간신히 태어났다는 얘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리시구에 축하드리고요. 예, 암울하네. 아예 아니에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동생이 있었는데 제 동생은 아쉽게 그못 태어났었거든요. 예, 뭐. 그 MC준 아시죠? MC준도 그 MC준은 동생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MC준은 이제 그 누님들이 위로 좀 돌아가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좀 가족 간에 이제 약간 좀뭐 암울한 게좀 있긴 있는데 파이팅 하면서 예 덕들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예좀 침체가 되는데 죄송스럽고요. 뭔 얘기 하려고 했지, 근데. 아, 맞다. 그럼 그 아맹 누나도 이제 오빠 집이나 언니 집은 이제 뭐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빠 집은 잘안 가지 않아요? 오빠가 이제 결혼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더더욱 그러실 테고, 예. 혹시 그렇지 않나요? 아, 둘다안 가. 그 이게 보편적인 집안이에요. 예. 이게 보편적으로.
형제들 집은 잘안 가는데, 털보 형, 아유, 이리시구요, 반갑습니다. 예, 키키 이리시구요. 봉자 슈퍼글래머 이리시구요. 형은 엔터 안될 거지? 엔터가 뭐, 엔터테이너 안될 거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 안될거 같은데요? 지금 상태로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예. 나가고요. 저거 물어보러 온 거야? 예. 아니,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저 소리 한번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들어왔다가, 예. 근데 저분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엔터테이너라는 게 그거거든요.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가수면 가수, 뭐 연기면 연기, 이거 뭐 다재다능하다는 뭐 의미인데, 나한테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예. 자, 예. 자. 지금 뭐, 다른 쪽으로는 뭐, 예. 어떻게 누나가지마님, 저 약간 뽕짝으로 나가면 될것 같지 않아요? 오빠 말은 뻥이야. 아니, 어울리지 않아요? 예. 자, 하지 마. 아, 왜요? 예.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아, 노래는 아니, 아이,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지 말자. 예. 근데 약간 콩깍지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콩깍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약간 못 불러도 약간 막 사랑스럽고 약간 그런 거 있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민망하던데. 예, 제가 이제 지금보다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을 때, 좀못 부르면 조금 민망하긴 했었는데. 자, 뭐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불러도 싫어, 음치야, 아, 그렇군요, 예. 노력하면은 극복할 수 있대요. 예. 근데 이제 노력이 힘들죠. 예. 가수들도 막 이제 뭐 몇억을 바쳐가지고 이제 음악을 조종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몇억은 아닌 것 같다. 몇백. 그래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 노래 부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심한 음치의 경우는. 박진영 씨인가?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박진영 씨가 연습을 하면은 느는 것 같다. 예.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도 노래를 계속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은 실력이 는다. 본인의 실력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도 이제 계속 더 부르면 더 는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는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박진영 씨는, 그런 말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예. 자, 물론 노래는 잘 부르시는데 그 과거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발에 점점 쥐가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손톱을 깎고 오빠 말은 뻥이야를 틀어줘야 될 텐데요. 지금 보이스톡은 켜놓은 상태입니다. 서브폰으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아까 식사할 때도 그렇고. 아, 맞다. 지금 누나가지마님하고 아밍누나 두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챘다 하실 분이. 예?
그 형사라네. 아, 검사 형님 방 어제 가봤어요? 검사 형님 방?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우, 손톱 깎이 끝! 손톱 깎기만 좀 끝이에요. 에이.